와부도서관 11월 야간 인문학 강좌가 11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강의 달인, 인생의 멘토로 알려진 신달자 시인이 초청되어 저서 여자를 위한 인생 10강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1964년 여상 여류 신인 문학상을 받아 등단했으며 1972년 박목월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의 시를 게재하면서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와 수필, 소설로 작품의 영역을 넓혀왔으며 2011년 시 종이로 대산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신달자 시인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친구와 얽힌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풀어내며 시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날 한 시민이 시인의 책을 기증한 덕분에 강의 후 참석한 일부 시민들에게는 시인의 책을 받아가는 행운이 돌아갔습니다. 오는 12월 9일에는 임진택 명창이 남양주시를 방문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와부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티비 조근입니다.